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쇼입니다. 오늘은요, 중1이요, 두산 2의 10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바로 갈게요. 레슨 10입니다. 그래서 10과요. The Mystery of the Mona Lisa. 자, 요렇게 어떻습니까? 여기 두 개는 대문자로 쓰였죠? 이러면 어때요? 고유명사들은 이렇게 앞에가 대문자로 사용된다 라는 약속 이미 배웠죠. 그래서 모나리자 고유명사니까요. 그래서 the mystery, mystery는 명사로 무슨 뜻입니까? 수수께끼죠. 그래서 mystery, 그냥 mystery 그대로 한국말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모나리자의 mystery, 수수께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갑니다. Do you know, 당신은 압니까? 뭘 알아요? The title of this painting. 이 페인팅, 여기서는 명사로 썼습니다.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타이틀, 뭡니까? 얘도 명사로 제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압니까? 라는 거예요. It is the Mona Lisa. 그쵸? 이것이 바로 여기 그 정관사더는요. 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쵸? 이것이 바로 그 모나리자입니다. 라는 뉘앙스인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 정관사더 쓰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The woman in the painting. 자, 갑니다. 그러면 그 여자입니다. 여잔데 어떤 여자? In the painting. 즉, 여기가 이렇게 그 그림 속의 여자 이렇게 되겠죠. 그 그림 속의 여자가 전체가 주어부가 되고 있고요. Maybe the most famous woman. 자, maybe. 자, may는요. 첫 번째로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뭐 일지도 모른다. 추측이겠죠. 그래서 maybe 되어질지도 모른다. 뭐예요? The most famous woman. 그죠? 가장 the most 중요합니다. 이 최상급이기 때문에 최상급은 어때요? 앞에 이렇게 더라는 정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aybe the most famous woman. 가장 유명한 여자예요. 어디서?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일지도 모른다. 여자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당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쵸?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도 고유명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란 사람이 started, 시작했습니다. 뭘 하기를? To paint.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뭘? The Mona Lisa. 그쵸?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을요. 언제? 연도를 나타내는 전치사인입니다. 1503년이죠. 1503년에요. 자, 다음 갈게요. 3 years later. 3니까 years 복수 나왔고요. 3년 후에 he finished it. 그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끝냈어요. 이게 뭡니까? 모나리자 그림인 거죠. 괜찮으십니까? Today, 오늘날, you can see the Mona Lisa. 당신은 모나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조금만 또 내려드릴게요. 보시기 편하시게.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봐요? At the Louvre Museum in Paris. 자, Louvre Museum도요, 얘도. 자, Museum은 뭡니까? 명사로 어떻습니까? 박물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루브르라는 그 고유명사에도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In Paris. 그 프랑스 파리에요. 거기 있대요. 자, 다음 갑니다. There are still many questions. 자, 갑니다. 이렇게 대어는요. 대어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오면 얘는 단순지 복수인지, 그렇죠? 과거인지 현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어가 만약에 문장 끝에 나오거나 부사로 쓰면 there 그러면 거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주어는 어때 뒤에 있죠. 그래서 there are still은 여전히란 뜻이고요. 여전히 many questions, 많은 질문들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questions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으니까 어때요? 주어가 이렇게 복수를 받아주는 are가 되고 있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많은 의문들, 질문들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뭐뭐에 관하여 about the painting. 그 painting 말하는 건 모나리자죠. 자, who was the woman? 그죠? 얘는 who was, 의문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데 who was the woman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어떻습니까? 의문사 who 자체가 어때요? 주어로 단독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who was the woman? 그 여자가 누구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의문사가 단독적으로 쓰이고 있는 의문문이에요. Who was the woman in the painting? 그 그림 속의 여자가 누구냐? 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뭐예요? Was she a real person? 그쵸? 얘는 그냥 의문문입니다. Was she? 그쵸? She was a real person의 의문문인 거죠. 그래서 was she a real person? 그녀가 real, 진짜 a person, 진짜 사람이니?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당합니다. Some people, 주어입니다. Some people think, 몇몇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 생각해요? That the other를요. That the other 갈게요. The Mona Lisa, Mona Lisa가 이제 주어입니다. Mona Lisa가 is a painting, 그림입니다. 그죠? 뭐의 그림이에요? Of Da Vinci himself. 괜찮으세요? 그래서 다빈치 himself,
그 스스로라는 뜻이죠. 얘는 제기 대명사로요. 제귀 대명사로 갑니다. 제귀 대명사요. 그래서 다빈치 그 스스로의 그쵸? 그림이다. 얘가 동사고 어떻습니까? 얘는 이제 보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가 그림이다. 근데 그림도 어떤 그림이다? 다빈치 그 스스로의 어부니까 동격의 어부입니다. 의 그림이다 라는 거죠. 즉 이 페인팅과 이 다빈치 힘셉하고 똑같은 거죠. 괜찮으십니까? 예, 또 조금만 보시기 편하시게 좀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Why does she not have eyebrows? 아이브로우가 뭐야? 아이브로우. 눈썹이라는 거죠. 그래서 Why does she? 왜 그녀가 does she not have? 중요합니다. Not have. 가지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뭘? Eyebrows. 명사로 눈썹이죠. 눈썹들을 왜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미인 겁니다. Did Da Vinci forget? 그죠? Did Da Vinci forget? 다빈치가 forget. 잃어버리다는 뜻이죠. 잃어버렸니? 라는 뜻이겠죠. 그죠? 다음 갑니다. No one knows. 중요합니다. 시험 나와요. No one knows. 자, no one은요. 아무도 없는 거죠. 뭐가? knows.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뭘 알아요? For sure. 자, 여기도 시험 나옵니다. 이 for는요. For sure는 surely라는 부사하고 똑같이 쓰여요. surely. 그래서 for sure나 surely는 똑같이 확실하게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One of the biggest mysteries. 그죠? 자, 중요해요. One of something 하면 이 something 중에 하나라는 거니까 이 something은 당연히 복수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biggest는 가장 큰이라는 어때요? 최상급이죠. 그래서 the 정관사 더 쓰였고요. The biggest mysteries. 가장 큰 미스테리들 중에 하나 이러는 거죠. 그럼 가장 큰 미스테리들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단수죠. 그래서 is라는 겁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is her smile. 그녀의 smile, 웃음이랍니다. 미소랍니다. Is she smiling or not? 그녀가 is she smiling? 자, 비동사 플러스 ing. 그쵸? 현재 진행형이죠. 그녀가 웃고 있는 것이니 or not? 아니니?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 갈게요. Look at, 봐라, 동사죠. Look at her whole face. 그녀의 whole, 전체의 얼굴을 봐라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She looks like, 그녀는 뭐뭐 같아요? Looks like she's smiling. 그녀는 뭐뭐처럼 보여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대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She looks like that she's smil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she's smiling. 그녀는 웃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녀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looks 다음에는, look 다음에는요. 일반적으로 look 다음에는 형용사가 옵니다. 네, 이렇게 look like 다음에는 명사가 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look 다음에는 형용사고 look like 다음에 명사가 오는데 선생님 그럼 여기 절이 왔네요. 여긴 절이 왔어요. 그럼 이 절은 무슨 절이겠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 당연히 명사절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중요합니다. 여기 시험 나와요. But 하지만 look 봐라. 또 동사 먼저 나왔죠. 명령문입니다. Look only at her eyes. 그죠? Look at her eyes. 그녀 눈만 봐라. 눈만 봐봐라. 다음 갈게요. The smile goes away. 자, es 왜 붙었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s만 붙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es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the smile goes away. 그 smile, 웃음이 사라집니다. 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다음 갈게요. How did Da Vinci do this? 다빈치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다음 갑니다. Only he may know the secret. Only he. 누구만, 그쵸? 오늘 유일하게 he may know, 그쵸? 여기 may는 또 뭐라 그랬어요? 추측, 뭐뭐 일지도 모른다, 혹은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추측이나 허가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추측이겠죠. Only he may know the secret. 그만이, 다빈치 그 사람만이 뭐예요? secret, 비밀을 알 텐데, 알지 모른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예, 여러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나 제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